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새벽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서 함께 읽으신 에스겔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에스겔서 27장과 26장, 그 전 26장과 27장은 두로에 관한 이야기였고, 오늘 에스겔서 28장은 두로 왕과 시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로와 시돈, 그 당시에 해양 무역을 주름잡고 있던 그 두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25절과 26절, 끝절 두 절을 보니까 결국 그 두 나라를 통해서 누구에게 경고하고자 하는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에게 최종적으로 너희가 그 두 나라의 멸망을 보면서 돌이키라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회복의 말씀을 주시죠. 고대 국가에서 왕과 나라, 이 두 것의 관계는 운명 공동체와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왕을 사랑했고, 왕을 사랑했던 사람은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에스겔이 이 예언하던 당시에 두로 왕은 엣바알 3세였습니다. 열왕기서에서 엘리야와 함께 갈멜살 전투에서 일이 있었던 그 아합과 이세벨이 있었죠. 그 이세벨의 아버지가 엣바알 1세였습니다. 엣바알 3세는 그 엣바알 1세의 영적인 후손을 말합니다. 이 엣바알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바알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엣바알 3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이다 라고 스스로 칭하고 있는데, 그리고 자신이 그 바다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그들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주변의 국가들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세계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바다 중심에 있는 신이라도 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죠. 너는 신이 아니라 인간일 뿐이다. 성경에 기록된 그 역사, 또 우리가 실질적인 우리가 살아오는 역사들을 쭉 보면요, 어떤 나라이든지 간에 이 정치 지도자를 신격화하는 나라는 모두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정치 지도자를 이 신격화하는 사상은요, 옛날 그 애굽의 왕 바로부터 시작되었죠. 완전 자기가 신인 것처럼 해서 자신을 닮은 상을 만들고 그것을 위한 피라미드와 많은 건물들을 남겼죠. 이 두로 왕도 자신이 신이라는 사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도 여전히 그 지도자를 신격화하고 있죠. 이런 21세기에 이런 사상으로 백성들을 무지하게 만드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시작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마지막까지 임해서 그들이 정신 차리고 다시 무지한 백성에서 주님을 아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겁니다. 이 정치 지도자들을 신격화하는 것은요, 나라를 망치는 일이에요. 또 이들을 따르는 백성들마저도 망치게 되는, 멸망하게 되는 일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엣바알 3세가 한동안 권력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먼저 멸망시키죠.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두로까지 침공해서 이 13년 동안 포위시킨 이후에 멸망시킵니다. 이때 엣바알 3세도 죽임을 당하게 되죠. 우리 함께 8절 말씀, 본문 말씀 8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지금 2절에서는 이 엣바알이 스스로 내가 바다 중간에 있다고 하니까, 그 중심에서 내가 신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자신이 그렇게 자랑하고 높이던 그 바다 한가운데서 살육을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로 왕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가는 노래죠. 분명 오늘 본문은 이 두로 왕이 교만해져서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28장에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에게 영광을 주셨을 때 그 영광을 받은 존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해지면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심판하의 그 끝에는 멸망이 있다라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사단도 처음에는 계명성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자 그들이 교만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에덴 말하니까 또 아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만 그 영광, 영화로움에 취해서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버리고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됐습니다. 두로 왕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다스리고 무역에 대한 주도권을 주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니까 바벨론의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28장 두로의 멸망은요. 이 사단과 아담과 이 바벨론 왕의 멸망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모두 동일한 패턴으로 그 영화로움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켰다는 이 패턴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이렇듯 우리가 이 보통 애가의 주제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이 이 애가의 주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애가는요. 두로 왕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의 나라가 살육당하고 심판당하고 멸망하고 열방의 구경거리가 된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교훈거리가 된다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우주의 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두로 왕을 볼 때에 드러나는 이 교만의 특징 두 가지를 먼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교만은요. 자기 자신을 우상화함으로 하나님과 경쟁하게끔 만든다라는 겁니다.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자기 마음의 중심에서 몰아내고 그 중심에 누구를 앉힙니까? 다른 어떤 것 또는 나 자신을 올려놓습니다. 자기 자신이 교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내 중심에 무엇이 올려져 있는지를 다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올려져 있다면 이미 우리는 교만이라는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이 교만의 특징은 스스로 속이고 또 그 스스로 속임에 속아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두로 왕은 자신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언젠간 자신이 죽게 됨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신이라면 이 죽음에서 능히 벗어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이런 두로 왕은 자신을 스스로 신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네가 신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인간은요 몇 번을 죽었다 깨도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지어낸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이 두로 왕에게 네가 신이 아니고 그냥 인간일 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9절에 이르러서는 좀 강하게 말씀하시죠.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너를 치는 자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두로 왕이여,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도구로 보낸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내가 신이니까 너가 어떻게 감히 신인 나를 죽일 수 있겠느냐 라고 네가 말할 수 있겠냐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반문하시는 겁니다. 두로 왕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이 살육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하나님은 도달하신 거예요.
에스겔서 27장엔 두로가 망한 이유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높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28장에 이르러서 두로 왕이 망할 이유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였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모든 교훈, 두로와 시돈 그리고 그들이 멸망당하는 그 이유를 가지고 결국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 유다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들이 오게 되었다. 포로 생활의 고통은 그 교만을 꺾고 겸손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 과정임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어제 오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상 이 두로 왕의 멸망을 바라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고 있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문제 삼고 있는 이 두로 왕은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너희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메시지를 묵직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니까 두로 왕은 지혜와 총명으로 교만했습니다. 5절을 보니까 큰 재물이 있어도 교만했죠. 12절에 보니까 지혜가 충족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교만했습니다. 두로 왕은요 하나님께서 갖가지 축복을 다 주셨는데 그 축복이 오히려 자신이 교만될 수 있는 요소가 되어버린 것이죠. 지금 유다 백성이 이보다 이 두로 왕보다 훨씬 더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길을 향해 가고 있음을 지금 알려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두로 왕과 같은 모습 혹은 이 유다와 같은 모습이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없는지 혹은 나 자신 가운데에 이런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과 그 말씀이 그 심판의 메시지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이 널려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그 이유들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알게 해달라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교만을 경계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두로의 왕 그리고 시돈의 멸망을 심판하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삶에 있을 법한 이 다섯 가지 정도의 교만의 영역에 대해서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지위에서 오는 교만입니다. 사람이 지위가 높아지면 교만해집니다. 예전에 밑바닥을 길 때는 그렇게 겸손하고 성실하고 했던 사람들이 점점 자리가 올라가고 감투를 쓰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지는 거죠. 바벨론 왕도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그의 교만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13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뭇별은요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바벨론의 왕의 교만으로 말하기를 나는 그 천사들 위에 그들을 다스리는 신으로 있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불과한 이 바벨론의 왕이 제가 교만해져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채 결코 넘볼 수 없는 자리를 넘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위에서 오는 교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위가 높아지고 우리의 사회적 지위 혹은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높아지는 이 지위에 따라 찾아오는 교만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는요 업적에서 오는 교만입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의 말씀을 그곳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지금 바벨론 왕이 스스로 낸 업적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소처럼 풀을 먹는 신세가 되게 하고 머리털이 독수리 같은 신세가 되게 하고 내 손톱이 새 발톱같이 되게 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짐승처럼 살게 하겠다라고 경고해버리십니다. 심판해버리시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7년 동안을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7년이 지난 후에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제정신을 돌려주시는데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4장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이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우리는 잊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셋째는 어제 말씀드리는 그 부요함에서 오는, 부에서 오는 교만함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 이어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8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부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입니다. 선한 일의 자원이 됩니다. 그러나 그 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쓰이지 않고 교만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늘 물어보시면서 여쭤보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 재정을 풀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넷째는 지식에서 오는 교만인데 고린도전서 8장 1절과 이사야서 47장 10절을 우리 이 두 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이처럼 지식이 많아도 그것으로 교만하여지면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손해가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도 주님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입니다. 영적인 일에서 오는 교만인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경도 많이 읽고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40일 금식 기도했다면서 자신의 그 모든 행위를 나누고 드러내고 그렇게 다닙니다. 사실 그 신앙적 행위는요, 그 자체만으로 볼 때는 참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위에 대한 영광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신을 향하게 될 때 내 업적, 지금 오늘 본문과 어제 본문에 보면 계속 나오죠? 내 업적, 내 것, 내 것, 내 것 모두 다 나의 것이 될 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 될 때 그것은 교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것도 나를 드러내고 내 업적과 내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 될 때 그것은 결코 아름다운 것이 되지 않고 교만한 것, 썩은 것, 더러운 것으로 한순간에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다섯 가지 영역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지위, 업적, 부요함, 지식, 그리고 영적인 행위마저도 우리가 이 속에서 우리 안에 발견되는 교만함이 없는지를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좀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만이라는 이 죄의 근원, 뿌리와도 같은 곳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현대 심리학에서는요, 인간의 문제가, 그 근본적인 문제가 낮은 자존감에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성경만큼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오히려 인간의 문제는 교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존감이 너무 높아서 오히려 높은 이 자존감 때문에 오고 있다, 그 문제가 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여섯 나라의 학생들을 초청해가지고 수학 경시대회를 열었어요. 경시대회가 끝나고 한 기자가 이 설문지를 나누어주면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수학에 대해서, 당신이 풀어놓은 이 수학에 대해서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이 질문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미국 학생이 가장 자신 있게 나는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학생이 가장 자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막상 성적을 나온 걸 보니까 가장 자신이 없다고 말한 이 대한민국 학생이 1등을 하고 미국은 꼴찌를 했어요. 이것을 본 이 기자가 미국의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력은 길러주지 않고 자존감만 높여서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지적하며 기사를 냈습니다. 이 교만은요, 자신을 높이고 스스로 위험한 위치에 가 있도록 만듭니다.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돼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의 기도를 결코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오늘도요, 우리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분의 겸손함을 닮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분의 것으로 채워져 그의 반응하심, 그의 응답하심을 체험하고 누리는 그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그렇게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새벽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제 속에 드는 생각이 동일합니다. 죄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가 아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자는 겁니다. 그것을 고민할 때 우리는 더욱더 죄와 멀어져 있는, 하루하루 죄와 멀어져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주님 가까이 가오니 주님 나를 받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제하시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룩한 터전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